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브스 경제 연풍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은 빠르고 정확한 기업들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모시고 하죠. 오늘은 또 어떤 기업들의 얘기를 가져오셨을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차 그룹 얘기 네. 가져오시네요. 정부가 20년 만에 상속세제를 개편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네. 정인선 회장의 그 지분 상속과 관련된 네. 이 현대자동차 그룹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쟁점 포인트가 뭘까요? 최근에 정몽구 회장의 위독설 뭐 이런 네. 것들이 뭐 루머로 막 떠들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10대 그룹 중에서 경영권 승계가 가장 안 돼 있는 그렇죠. 예, 현대차 그룹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뭐 기억하시겠지만 7년 전에 뭐 엘리엇의 반대로 미국 엘리엇 헤지펀드의 반대로 무산된 기능권 승계가 있었죠. 그렇죠. 그때가 이제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를 뭐 합병 분할해서 막 한다는데 핵심은 뭐냐하면 현대모비스예요. 현대차 그룹의 지배 구조의 그 지주회사격인 기업은 현대모비스입니다. 모비스죠. 삼성그룹은 삼성물산이 그 역할을 하고 있죠. 예. 현대모비스 문제는 정의선 회장이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 0.32%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예. 그 대주주는 누구냐? 정몽구 회장입니다. 7.2%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정몽구 회장이 위독설 돌고 있는데 만약에 일이 생기면 경영권 승계에 굉장히 큰 이슈가 생기는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조금 시끄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말씀하신 대로 현대차 그룹은 2018년이죠. 지배구조의 핵심 축인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를 분할합병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네. 개편을 하려다가 네. 말씀하신 대로 엘리엇이나 이런 뭐 일단 의결권, 자문기구 이런 네. 것들이 부딪혀서 반대가 돼서 무산이 됐는데 이거 자세히 보면 현대모비스의 그 파트를 모듈하고 AS 부분을 띄어서 네. 이 정몽구 모형회장과 정의선 회장의 보유 지분이 많은 글로벌스 쪽으로 붙여서 그렇죠. 예, 이거를 합병하는 게 뼈대였는데 네. 이 방법이 다시 시도될지 뭐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이 지금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지가 이제 주주들이 이제 눈여겨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죠? 이게 이제 삼성그룹하고 비슷한 게 삼성그룹 핵심은 삼성전자지 않습니까? 예. 예, 전자를 누가 지배하느냐가 핵심인데 전자를 지배하는 걸 봤더니 생명과 물산이 지배하는데 생명을 지배하는 게 물산이니까 네. 아 물산만 지면 다 지배하는 이런 식인데 현대차도 비슷합니다. 현대차의 핵심은 현대차죠. 네. 현대자동차입니다. 네.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를 지배하니까 네.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현대제치를 지배하기 때문에 사실 현대차만 지배하면 현대차 그룹을 다 지배하는 그렇게 되는 거죠. 현대차의 대주주는 현대모비스니까 예. 현대모비스를 지배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정은선 회장이 현대모비스 지분을 아까 안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 0.6%. 정은선 회장이 네. 현대차가 계열사 중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가장 많은 게 현대글로비스예요. 원래 20%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대 엔지니어링은 한 10% 정도 들고 있어요. 예. 제일 처음 시도는 현대글로비스를 키운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현대모비스를 지배하기 위한 지렛대를 삼기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런 내부거래 이야기도 많았고 뭐 굉장히 일감 몰아주기 이도 많아서 계속 지분이 낮춰졌어요. 현재 일가 몰아주기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5는 1가가 2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 내부 거래는 굉장히 와치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은순 회장이 현대글로비스 지분도 20% 이하 낮췄어요. 그러니까 7년 전에는 더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낮추면 사실은 합병해도 그렇게 실효가 없어서 현재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의 합병은 그렇게 많이 논의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물론 이제 그런 면도 있고 어떤 방식을 택할지가 이제 관건이긴 한데 모비스 지분이 이제 정몽구 명예회장이 가진 모비스 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되냐. 네.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 붙은 게 이제 상속이잖아요. 네. 우리나라 현재 상속세율이 최고 50%잖아요. 네. OECD 평균이 25%. 네. 뭐 두 배입니다. 상속세 많이 내는 네. 나라예요. 네. 이제 여기다가 이제 최대 주주 주식 할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할증이 붙죠. 네. 여기에 붙으면 한 뭐 50% 이상 뭐 60%까지도 상속세를 네. 내야 돼요. 네. 그러면 현대모비스 지분이 그대로 간다 했을 때 네. 남는 게 절반 이상은 날아간다는 게 네. 봐야 되는 거고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과세 방식도 이제 유산 분할이 이제 유산세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총액으로 따지는 거지 분할해서 가져간다고 해서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높은 세율인데 이 방법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해서 이제 이 상속 세율까지도 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죠? 그 이제 상속세가 지금 정부에서 좀 얘기하는 걸 보면 네. 이야기 흐름이 이렇습니다.
밸류업을 이야기를 했죠. 네. 예, 밸류업 다음 단계는 상법 개정을 통해서 뭐 지배구조 투명이나 이런 걸 이야기를 해서 좀 높이겠다. 그 다음 이야기가 상속세가 나오는 게 밸류업의 냉전 선상이에요. 네네.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상속세율이 과도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 지배구조의 핵심이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부러 주가를 누르는 것이 아니냐. 예. 주가가 낮으면 상속할 때 지분율이 떨어지죠. 많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현대모비스의 그 주가를 잘 보세요. 현대모비스의 PBR이 0.6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네. 지난해부터 현대차가 밸류업 종목으로 떠올랐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 현대차, 기아차는 밸류업에 들어갔는데 추천종 들어갔는데 현대모비스는 계속 밸류업 추천종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더 재밌는 거는 지난 10년간 현대모비스의 매출액은 엄청나게 증가했고 네.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지지부진이라고 주가는 더 지지부진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본시장에서는 현대차가 언젠가는 저 모비스를 상속을 해야 되는데 저게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텐데 정문과장이 7.2%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주가가 오르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상속세율을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밸류업 아니냐라는 데 돌립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높긴 높습니다. 명목 상속세율은. 네. 그러니까 50%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분할증까지 합치면 네. 60%예요. 일본이 제일 높아요. 사실은. 일본은 55%입니다. 그래요? 일본은 그 6억, 그러니까 6억 엔이니까 54억 이상 초과하면 55%를 내게 되죠. 최고세율은. 최고세율이. 그 다음이 이제 프랑스인데, 프랑스는 180유로니까 한 26억 이상이면 45%. 우리나라는 30억 이상이면 일단 50%입니다. 50억 대해서는. 미국은 10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14억 정도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 40% 상속세를 내는데, 예. 근데 이 상속세율을 단순히 명목세율로만 비교하기에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네. 상속세는 세금의 종류 중에 하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평생 내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세금은 소득세입니다. 소득세죠. 예. 예. 실제적으로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상속세율 없습니다. 폐지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소득세율이 너무 높아요. 아하. 그게 40% 육박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뭐 치명적인 소득세를 내요. 예. 그렇듯이 각 국가가 각 국가의 형태에 그 맞게끔 세금을 조정해서 세금 총액을 가지고 논하는 거지. 이게 이제 단순 명목세율로만 보는 것은 좀 단편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세금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세수를 보면 지금 세수 부족하다고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세수 구조는 가장 많은 세금을 차지하는 게 부가가치세예요. 38%. 네. 두 번째가 개인소득세입니다. 개인소득세. 한 25% 정도를 차지해요. 세수에서. 원래는 법인세가 더 많았는데 이명박 정부 때 25% 바뀌었어요. 낮췄죠. 예, 예. 그래서 세수가 낮아졌습니다. 맞아요. 법인세가 한 2-3%. 예, 예. 그게 이제 다 합치면 50% 38%니까 거의 다 약 90%고 실제 상속 증액세는 전체 세수에서 2%가 안 돼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상속세를 낮춘다고 해서 사실은 세수의 세수 효과는 크기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될지는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 상속세율을 낮췄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가 굉장히 다이내믹해지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상속세를 낮추면 말 그대로 세금 낮으니까 뭐 사고 팔고 기업 활동이 더 뭐 활성화되고 낮아질 것이냐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네. 그게 첫 번째 이제 가정이고 네. 두 번째는 상속세를 낮췄을 때 명목세율을 낮추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전 국민으로 봤을 때 세수의 공평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또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을 봐야 되는 거지 단순히 명목세율만 가지고 낮다 높다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단편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좀 정부가 이제 상속세율을 조정을 하는 손을 대려고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좀 기대가 됩니까? 우선 현재는 아까 말씀 잠깐 언급하셨지만 네. 총액 기준으로만 매겨요. 그러니까 30억이 초과하면 초과하는 부분에서 무조건 50% 내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조금 좀 이상하지 않느냐 뭐 의견이 있는데 그래서 1차 내놓은 대안 중에 하나가 예. 유산취득세 방식입니다. 유산취득세 그럼 개별 받는 사람 기준으로 바꾸겠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저희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100억을 남겼어요. 그럼 자녀가 2명이건 3명이건 4명이건 100억에 대한 50%를 때려버린 거예요. 그런 거죠. 예. 그런데 네. 이 100억을 지금 부인까지 포함해서 1.5 대 1대 1대 1로 나누면 음흠. 개인적으로 한 20억 정도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음흠. 그러면 30억 이하니까 50%가 아니라 최고 세율을 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산 취득세 방식이 지금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주식은 지금 현재는 주가도 상속 당시의 주가 평균 3개월 평균을 매겨서 그 주가액에 대해서 매기는데 주식을 팔았을 때 상속세를 매기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이 두 가지가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게 반응이 궁금하긴 한데 뭐 네. 당연히 환영하겠죠. 네, 이렇게 바뀌면 굉장히 환영하겠죠. 네.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이제 세 가지 아닌데 상속세율을 OECD 평균인 30% 낮추는 방안을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고 네. 두 번째는 그 방식 자체를 유산 취득세 방식하고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을 매도하거나 그걸 뭐 현금화 시켰을 때 매기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논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최대주주 주식할증 평가 이것도 없어지는 셈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없어져야 된다. 뭐 현재 민주당에서 굉장히 반응을 많이 하겠죠. 의회에서 좀 합의가 돼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네. 어쨌거나 상속세제가 뭐 개편이 되면 이 현대차그룹의 이 구조조정 개편, 지배구조 개편 이게 이제 활로를 찾게 될 것이다. 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결국 그룹의 말씀하셨다시피 핵심은 이제 현대 모비스인데 이게 모비스와 정인선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글로비스를 합병하는 방식이 아니라도 다른 방식으로 좀 유효한 방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전문가들은 어떤 방식을 좀 생각하는 거예요? 우선 뭐 가장 많이 유력했던 게 현대 모비스와 글로비스의 합병선은 아직도 사실 유효합니다. 아까 이제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현대 모비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굉장히 많이 하락했어요. 실제적으로 외부에서 봐도 이건 누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출은 증가하는데 수익성 계속 낮아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익되는 부분을 계속 떼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반면에 현대글로비스는 지난달 28일에도 현대글로비스 대표가 굉장히 주가 부양을 할 만한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글로비스 주가도 많이 32% 올라갔고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여전히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를 합병해서 지배구조 개편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옵션 하나 남아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옵션은 뭐냐면 현대모비스의 가장 큰 대주주가 누구냐면 그러니까 현대차가 현대모비스가 현대차를 지배하고 현대차가 현대 기아차를 지배하고 기아차가 현대차를 지배합니다. 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모비스 지분 17%예요. 모비스를 지배하는 거죠. 네. 기아차가. 이 17%의 지분을 정의선 회장이 직접 양수하는 것이 아니냐 설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한 3조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 3조라는 규모는 정몽구 회장이 돌아가시고 상속세도 한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현재 가치로 보면 주식 정도로 따지면 총액이 지금 한 6조 원 정도 한 6조 원 정도 되는데 물론 정명희씨도 있고 여러 분이 계시지만 한 절반이면 한 3조 원 상속세를 내야 될 건데 그 상속세를 내나 딱 떨어지네. 네. 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17.5%를 다 지분을 가지고 오는 비용이나 비용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 비용을 뭘로 할 거냐에 대한 이제 대안이 나오는데 글로비스의 지분을 다 매각하는 방법이 있죠. 20%가 네. 되니까. 그렇죠. 네. 그게 있고 두 번째는 현대 엔지니어 글로비스는 사실은 지배구조 내에서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현대차 그룹 내에서. 두 번째는 현대 엔지니어링을 IPO 상장을 내서 매각하는 마련하는 방법. 세 번째는 그 로봇 회사가 하나 가지고 있죠. 정선 회장 개인적으로. 예예예. 예, 예. 네. 미국에 있는 다이내믹 로봇 회사를 나스닥에 상장해서 현금화 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 논의되고 있는데 이 두 번째 그러니까 현대 엔지니어링을 상장하는 건 여전히 좀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건설업계가 너무 안 좋고 자본 시장이 그렇게 흥행스럽지가 않아요. 이미 평가 금액이 3년 전보다 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이 있지만 상속세를 내는 방법도 있지만 기아차 지분을 확보하는 것도 지금 많이 옵션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모비스의 지분을 계속 낮춰놓았기 때문이죠. 네. 한편 이 현대차 주가의 오름세는 뭐 밸류업이라는 배경도 있지만 네. 이 밸류업의 핵심이 이제 주주가치제고 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에서는 현대차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고 그다음에 오너 지분의 현대모비스 현물 출자를 통해서 지배구조 개편을 하게 되면 주주들에 대한 어떤 환원도 본격화될 것이다. 맞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배구조 개편된다. 네. 이런 논리인데 이게 선순환이 되려면 이게 이제 상속이나 이런 게 스무스하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맞물려 있는 사안이죠. 현대차의 경우에는 지금 잘 보시면 핵심 기업인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가 PBR이 다 낮아요. 다 1 이하. 1 이하죠. 1 이하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본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정문구 회장이 뭐 4억은 4전이건,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가 현재 굉장히 옵션만 여러 가지가 있죠. 해결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게 해결돼서 투명하고 확보되면 PBR이 최소한 이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 계열사를 바라보는 그 투자자들은 요 지배구조 개편이 또 한 번의 점프업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현대차나 기아차나 주주환원 정책을 펴고는 있지만 정은선 회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필 사지 이유가 없어요. 지배구조 개편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죠. 배당 많이 하고 주가 높아도 사실은 이쪽으로 들어오는 이득은 별로 없습니다. 모비스 쪽으로. 직접 현대모비스를 지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지배구조 개편을 마무리한 다음에 현대모비스의 대주주가 정은선 회장이 됐어요.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밸류업을 하겠죠. 그렇죠. 예. 그때는 모비스를 봐야 돼, 이제 주가를. 예. 사실은 그 전에 모비스를 언제쯤 들어가야 될지 아마 투자자는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아요. 현재도 아까 말씀드린 그 PBR 0.58인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를 바라고 있는 분들은 이 정몽구 회장의 뭐 루머도 있지만 이 지배구조 개편과 함께 이 현대 모비스를 좀 지켜봐야 되고 굉장히 점프할 가능성이 높죠. 예. 그 다음에 글로비스는 주가를 더 높일 겁니다. 그렇죠. 예. 지금 뭐 계속 이 대표가 계속 그 연대를 하고 있어요. 현대 기아차는 이 지배구조 개편이 끝나면 한 번 더 점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면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들을 이 지배구조 개편과 함께 투자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PBR도 높아질 거고 그렇게 그렇죠. 되면 이제 주가가 뭐 그 1 넘어서 경우에는 30만 원, 40만 원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분명한 거는 그 오너나 경영진 입장에서는 현대차 계열사의 주가를 계속 누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현대모비스 주가를 보면 분명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재벌들의 승계 구조 어떤 문제, 어떤 해결책 이런 것들이 따라야 될지 가장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는 그 이제 상속세를 아끼기 위한 여러 가지 꼼수가 가장 큰 문제죠. 네, 그건 항상 이야기돼 왔고, 그렇죠. 그거를 상속세를 아끼기 위해서 이야기했던 게 늘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감 몰아주기, 그럼 계열사 부당 지원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된 게 사실은 다 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서 경영권 승계를 하기 위함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의 현실적으로 맞는 좀 부분으로 저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계속 편법을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배구조도 왜곡되고 그리고 지배구조가 불투명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악순환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바이패스를 열어줘서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열어주면 사실은 정부에서 원하는 거는 경제에 조금 굉장히 역동성을 좀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경영진들 입장에서도 그런 꼼수를 부리지 않는 바이패스를 열어주면 이런 여러 가지 폐단들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게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식 저평가도 해결할 수 있고. 그렇죠. 그죠. 네. 주식 시장도 좋고. 맞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경제원풍 리더스 인덱스 박주균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정한 기업 투자의 비밀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보는 것. 당신이 선택할 기업. 이제보다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기업 투자의 조건 7가지. 여기서 확인하세요.